오늘 그 예비고1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진짜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 먼저 1부가 2017학년도 입시 이렇게 바뀐다. 아마 이제 초미의 관심사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 입시는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017학년도 우리 학생들은 대학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네. 기분 좋죠? 네. 대학 가기가 쉬워집니다. 왜 쉬워지느냐? 간단히 보면 4년제 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여기 보시면 37만 9천, 약 38명. 그러니까 37, 8만이 계속 지금 몇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죠. 한 38만 명 정도가 대학에서, 4년제 대학교에서 38만 명 정도의 학생들을 뽑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연도별 학생 수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생 인구는 2017학년도에 63만, 그러니까 지금 2014학년도에 71만인 그 출생 인구가 63만으로 굉장히 많이, 한 7만 정도 줄지요. 자, 반면에 수능 응시자 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더불어서 주는데 60만이던 2014학년도에 60만 수능 응시자가 여러분들이 대학 입학을 할 때는 52만 명 정도로 준다. 그러니까 대학 모집 정원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바로 이 수능 응시자 수가 이렇게 주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대학 가기가 쉬워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게다가 대학 진학률은 1900, 우리 여기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신, 제가 잘안 보이는데 학부모님들도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다니실 때는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약38.3% 정도의 진학률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199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대학 진학률이 83.8%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몇 년간 급속하게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죠. 대학에서 모집 인원은 그대로라고 가정을 한다면 학생 수가 줄고 진학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2018학년도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은 대학 들어갈 때 굉장히 편해질 수 있다.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우리 여기 오신 학생들 중에서 많이 다 나는 꼭 의사가 될 거야, 의대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학제 전환에 따라서 2015년부터,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바로 의대 인원이 급증합니다. 의대 인원이 1,195명이 늡니다. 그래서 총 선발 인원이 2,965명이던 것이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2017년도에는 바로 이러한 3,646명, 총 선발 인원이. 그래서 681명이 더 느는. 그래서 의대와 치대에 들어가기가 인원이 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 가기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쉬워진다. 아주 기쁜 소식이죠? 예. 이제 나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치채셨죠? 좋은 대학 가기는 쉽지 않다. 이게 지금 순화된 표현으로 제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지,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왜 어렵냐? 2014학년도 기준으로 주요 대학, 그러니까 이 주요 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 그래도 이 정도는 가고 싶다라고 하는 선호도에 따른 대학입니다. 서울 시내 15개 대학 정도, 여기 있는 이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건대, 뭐 고대, 서강대, 서울대, 이러한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 정도의 모집 입학 정원을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입학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4만 명 정도를 뽑는다, 이런 소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입학 당시에 보면 당시 인원이 62만이고, 여러분들이 고3쯤 되었을 때한 20만 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일반고 기준으로 한 20만 명이 빠져서 42만 명 정도가 된다. 42만 8천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죠? 앞에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의 선발 인원이 약 4만 명 정도고, 그다음에 일반고등학교 인원 기준으로 고3 재학 인원이 약 42만이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한 10만이 뭐가 되겠어요? N수생. 그렇죠? 다시 대학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42만 정도가 고3 재학을 하고 이 친구들이 수능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요 15개 대학에 들어갈 확률을 보면 비율적으로 보자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고3 재학이 42만 명이고 4만 명 정도가 주요 대학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입학 가능한 인원은 비율로 보자면 9.41%, 10%가 채안 되는 거죠. 10%가 안 된다는 얘기는
반에서 적어도 10% 이내는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아마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경북대 정도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15개 대학까지 늘려서 생각하더라도 9.41%고 서울대, 연고대만 따로 얘기한다면 2.42%로 굉장히 낮다.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반등수로, 전교등수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서울에 있는 주요 5개 대학 정도에 들어가려면 전교등수로 한 26등, 전교 26등,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를 가려면 전교등수로 한 6, 7등 정도는 해야지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든 수준이 같다고 가정을 할 경우입니다. 이제 우리 대구 지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이 주요 대학, 그 다음에 주요 15개 대학,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 갈 확률은 이렇게 낮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전제가 뭐냐면 대학 모집 인원들이 몇 년 동안 계속 38만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 모집 인원도 2014년부터 대규모 대입 정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대규모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 모집 인원을 왜냐하면 2018학년도부터는 어쩌면 모집 인원보다 학생 수가 그러니까 학생 수보다 모집 인원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지금부터 서서히 대학의 인원 또는 아주 그 경쟁력 없는 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경쟁력 없는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런 상위권 대학도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정부의 방침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2017학년도에 대학 입시를 볼 때 이미 어느 정도는 이러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의 감축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렸습니다. 대학 가기는 쉽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가기는 어렵다. 이것이 이번 강연의 첫 서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갈 때쯤 입시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를 합니다. 100년 동안에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쓰는 말인데 매년지대기 아니냐. 이건 매년 바뀌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냐. 지금 2015, 당장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는 현 고2 학생들부터는 영어 수준별 수능이 폐지됐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은 2016년도까지 유지하다가 2016학년도까지 유지하다가 여러분들 때 이제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는 거죠. 한국사는 여전히 선택 과목이고 2017학년도 그런데 여기도 사실 어제 대학별 그 입시 요강이 확정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올해 한번 해보고 2016학년도도 아마 조금 바뀔 겁니다. 똑같진 않을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바뀔 것이고 2017학년도에는 커다랗게 바뀌죠. 뭐냐면 수준별 수능이 이제 완전 폐지되고 여기는 부분적으로 영어만 폐지됐던 것이 완전 폐지되고 2013학년도 이전 수능 체제와 동일한 체제로 다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관심이 큰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됩니다. 한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되고 바로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고 뭐 2021학년도부터는 문이과의 융합 수능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5학년도부터 이것이 여러분한테도 적용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 대입 정책을 커다랗게 세 가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대학 자유화. 대학 자유화를 통해서 전형의 방법이 굉장히 많이 많아졌죠. 그래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것이 무려 전형 유형이 3,000개가 넘는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EBS 70% 연계. 이게 과연 이게 진짜 국가가 할 일이냐. 그래서 오히려 공교육을 더 망가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비판도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그런 비판도 받았고 또 세 번째가 바로 앞에서 보신 수준별 수능. 완전히 대실패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한꺼번에 없애지 못하고 15, 16년이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여러분들 때 수준별 수능이 완전히 폐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중에 대학 대입 자율화에 따라서 대학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 입시 전형을 좀 더 간소화하자. 한마디로 2015년 15학년도부터의 입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간소화입니다. 그래서 그 간소화의 내용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로 전형 반복수를 축소 제한한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냐면 전형 유형이라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전형 유형이 뭐냐면 여기 위주라는 말들이 있는데 학생부 위주, 다시 말해서 뽑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학생부를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대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논술을 삼는다, 실기를 삼는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을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시는 4개라고 그랬죠. 하나, 둘, 세 개인데 왜 4개냐? 이렇게 보면 학생부는 다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뉜다. 그래서 수시의 전형 유형이 4개다. 전형 요소가 4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기는 제가 이제 언급을 가능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체능 실기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과거에 바로 작년까지 이제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각종 그 특기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 영어 공인 성적이 좋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특별히 그 스펙을 통해서 뽑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면 바로 정시는 수능, 그다음에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이 이제 많이 줄은 거죠. 여러분들은 학생부 관리,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적인 내용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대학에서 적어도 학생부든 논술이든 간에 적어도 우리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능 등급을 가져야 된다라고 대학별로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과거에는 그 옆에 이제 우선 선발이라는 건 있는데 그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기준을 매우 높여놨어요. 그래서 비록 학생부 전형이라도 또 비록 논술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결정권은 이 수능에 있었던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우선 선발은 금지됩니다. 전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발은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고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은 좀 아셔야 되는데 대학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것을 완화해라. 라고 하는 것이 2010학년도 대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땐 그렇고 실제 주요 대학에서는 그렇게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관계가 별로 없는 건데 정시 모집에서 모집인원 군별 분한 모집이 굉장히 많아서 더욱더 대학 입시를 복잡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였는데 이것이 여러분 때는 모든 모집 단위에서 분할 모집이 폐지된다. 학과 단위로는 분할 모집이 있을 수 있지만 모집 단위별로는 분할 모집이 완전 2017년부터는 폐지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과 전공적성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것이 방침인데 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논술을 가급적 지양을 했는데 과거에 보던 대학에 한 5개 정도만 빼고 많은 대학들이 그대로 인원수를 조금 줄이고 그대로 논술을 실시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이제 대구 지역의 경북대학은 없던 그동안 없던 논술고사를 새롭게 만든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어제 확정된 그 내용들이 대학별로 이제 발표를 하면 아마 우리 메가스터디에서도 다시 대구에 와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께 안내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기가 단일화되었다. 이건 뭔 소리냐면 수시 모집이 전형 일정을 보시면 9월 초에 9월 6일부터 18일 사이에 한 4일 정도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바로 수능 전후를 통해서 전형 기간이 이루어지고 정시는 바로 12월 19일부터 12월 24 중에 원서 접수가 돼서 가군, 나군, 다군별로 전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일화가 뭐냐? 사실은 올해까지 수시 모집이 1차, 2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도 이 수시 모집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시 2차는 학생들에게 사실은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딱 봤는데 수능이 너무 형편없는데 이거 갖고는 정시에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시 2차 모집에서 수시에 다시 원서 접수를 하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되었는데 복잡하다. 그래서 사실은 수시
접수 시기를 단위로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화된 건 맞습니다만 여섯 번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시 6회의 기회가 있는데 그 여섯 번을 한꺼번에 써야 돼요. 9월에 한꺼번에 써야 되는 그런 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크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영어는 A병이 올해부터 내년부터 폐지되고 영어 듣기가 17문항으로 축소되는 그런 것이 그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들 때부터 지금까지 2015년, 15학년도에 변화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별도로 여러분들 학년부터 또 바뀌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국어 수학도 수준별 수능이 폐지돼서 여러분들은 수학만 가형, 나형으로 분리되고, 그러니까 문이과로 구별되는 겁니다. 시험 범위가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수학만 가형과 나형이 되고, 국어와 영어는 수준별 수능이 폐지된 상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수능으로 아니 그 14년도 수능으로 이어진다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다. 이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았죠. 아 이거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수능에 반드시 봐야 돼.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9등급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그러니까 지금 상대평가 중에 뭐 누가 잘하냐가 아니라 대다수 학생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쉽게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내년 4월에 아마 샘플 그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그때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출제할 것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은 11월 여러분들 때는 지금은 수능 첫째 주에 보다가 내년부터는 둘째 주로 한 주 미뤄지고 여러분 때부터는 셋째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준비할 시간이 한 2주 정도 더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